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하나 샀습니다. 예, 네, 뭐냐면, 니콘 100주년 기념 가방입니다. 가방 뭐, 쓸거 많이 있는데, 100주년 기념 가방이라서 한번 샀습니다. 욕심으로는, D5 100주년, 카메라를 사고 싶었는데, 터무니없이 비싸서 그냥 가방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이제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11만 9천 원짜리 가방 케이스 치고는 아주 크죠? 타이트하죠? 타이트한가? 아주 큽니다. 몇십만 원짜리, 뭐, 전자제품 정도의 포장 박스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있습니다. 가방이 나옵니다. 와, 일반 가방입니다. 이렇게 열면은, 가방이 이렇게 생겼고요. 뭐, 비닐도 뜯겠습니다. 가격은 11만 9천 원. 할인이 거의 없이 샀습니다. 그나마 제가 단골로 있는 매장이라서 조금 할인해줬습니다. 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닐 뺏고 딱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방이죠. 이렇게 뭐 삼각대 넣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삼각대 있는 거 이쪽에는 보면. 지갑 넣고 그런 데 같습니다. 문은 앞면으로 이렇게 열리네요. 여기 보이다시피 뭐 잠그 장치를 할수 있는 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쭉 열면 카메라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크기가 얼마인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렇게 밴드로 되어 있습니다. 넣었다 뺐다. 갖다 뺐다. 보이시죠? 체크 한번, 옆, 옆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고리에 끼워서 다른 것들을 넣을 수 있겠죠? 여기도 포켓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를 가져와서 한번 넣어볼까요? 어떤 카메라를 넣어볼까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아이고. 제가 기존에 쓰는 가방은, 요겁니다, 요거. 기존에 쓰는 가방, 쇠. 이거, 뭔지 아시죠? 피비. 피비. 그, 가방이죠. 이건 가격이 46만원짜리 가방입니다. 미쳤죠? 근데 이건 확실히 좋긴 좋죠. 픽 디자인 가방. 여러분 다 아시죠? 되게 큰 거. 네. 그래서 이 가방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리 캐논 100주년 가방. 파시는 말씀으로는, 뭐, 이렇게, 기념 가방으로는 싸게 나왔다고 합니다. 딴 데부터 20만 원 정도 한다는데. 카메라를 넣어볼까요? 여기 뭐냐? 여기 뭡니까? D5. D5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D5를, D5의 2470 렌즈. 2470 렌즈를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앞에 거 한번 빼고요. 격도 빼고. 이면 어떻게 되냐? 그냥 그대로 쏙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넣고 가방을 닫아서 쓸수 있겠네요. 그쵸? 먼지가 묻었네요. 내 책상에 있는지 묻었는가 몰라도. 그리고 이렇게 넣고 거의 2470에 이렇게 쓰기 때문에 2470하고 우리 플래시 SB6000 SB6000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띄고 넣어보면 아주 뭐 무리 없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닫아볼까요, 한번? 이건 뭘까요? 여기에 보시면, 뭐, 디스크 넣는 공간이 또 있네요, 윗면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간이 필요했었거든요. 이런 데도 뭐, 그물망으로 다돼 있어가지고, 적재, 다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닫으면, D5 크기의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아니, 문제가 없습니다. 가볍습니다. 피크 디자인에 비해서도 뭐 손색 없이 가볍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방수 커버가 있습니다. 피크 디자인은 없었는데 방수 커버 상당히 좋습니다. 방수 커버 보이시죠? 이렇게 좋네요. 그대로 넣으면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비 오면 우산 받고 얼른 집으로 가던가 차로 들어가겠죠.
그 뒷면. 뒷면에도 아주, 뭐, 등산 배낭 수준의 퀄리티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편하겠습니다. 실외에서는 착용하지 않았는데, 실내에서는 보기엔 아주 좋습니다. 쿠션도 아주 두껍습니다. 네. 와. 그리고, 별다른 건 없고요. 이게 뭐, 다른 노트북이나 그런 거에 들어갈 정도의 여유는 없습니다. 여기 또 있네요. 이쪽 뒤에 걸 커버를 하면 되게 두꺼운 게 있어서 13인치 정도의 노트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13인치 노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건 그 맥북이에요. 13인치입니다. 가방에 들어가는 거 한번 볼까요? 뒤에 13인치 뭐 무리 없이 들어갑니다. 노트북 듣고 13인치 들어가더라도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보니 100주년 기념 로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 같아서는 카메라를 사고 싶습니다. 100주년 기념 카메라.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서 저는 이거에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 있으시면 구매를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실바바 있네요. 우와 뭐야 이거.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라이터로 뒤져야죠. 이렇게 쭉 잘못하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뭐 여유가 됐거나 스페어 가방이 필요하신 분은 구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파이터 진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